우리가 산다고 살았어요. 잘 살아본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소위 우리가 말하듯 요모형 욕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1년 한 3개월 됐는데 제가 1000번째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인생 수비 공격, 인생 수비 마이너스, 플러스 공격 마이너스 수비, 이 이야기가 제 첫 번째 동영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제 Righteous Soul TV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든지 모르지만 산다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인생 수비 공격. 공격은 가지기 위한 것이고 수비는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지는 게 먼저일까요?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많이 가시되 지키지 못하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우리 축구라는 경기가 있어요. 골을 많이 넣고 또 골을 많이 먹으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공격이 좋은지 수비가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공격형 인간과 수비형 인간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수비형 인간은 내성적, 공격형 인간은 외향적, 맞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 있습니다. 공격은 수입이고 수비는 지출이죠. 그러니까 공격은 열심히 공격해서 많은 걸 벌고 수비는 가능한 돈을 안 쓰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넓히는 거죠, 공간을. 수비는 그 공간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비는 하기 싫습니다. 공격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수비와 공격이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사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벌었는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수비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것도 인생의 축이거든요. 인생길을 걸을 때 부부가 함께 걸은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부는 또 누가 공격수가 되고 누가 수비수가 될까요? 이 공격한 지형은 이 공격수끼리 싸운 것은 그 팀의 가장 최고의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부부 여러분 예측하겠죠. 요즘 하도 하수선에서 이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말입니다. 부부 중 누군가는 공격수이고 누군가는 수비수겠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공격수고 아내는 수비수였습니다. 남편의 공격수의 공격 라인은 어디냐면 운동장. 힘센 남자들의 공간이었고 여자들의 공간은 뭐죠? 가정.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잘 살림을 잘하는 것이죠. 지금은 뭐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여자고 남자고 다 공격수가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자고 남자가 다 공격수를 해서 공격수만 해요. 수비는 안 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둘 다 수비 공격만 하게 되면 아무리 그 자기의 번들 인생은 여전히 여기에 머무는 것이죠. 수비가 위대한 것이죠. 수비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수비는 안 하려고 그러죠. 인생 수비 공격, 인생 플러스 공격 마이너스 수비. 공격은 수입이고 수비는 지출이죠.
지출을 막아야죠. 그래야만이 남은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는 몫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비를 잘해야죠. 그래야 골을 안 먹죠. 근데 이런 수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마케팅이든 경영을 볼 때도 소비학은 있어요. 소비는 소비자가 물건 사주는 영역에 그런 영역이거든요. 기업이 수비할 때 지출에 대한 영역도 있겠지만 지출을 아끼는 그런 글쎄요. 저는 마케팅 저는 이제 미국에서 MBA를 했는데 일단은 공격하는 거 이야기죠. 경영학이라는 것은 개척하는 거요. 수익을 창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수비 공격, 인생 공격 마이너스 수비. 인생 수비 공격은 제 지금 유튜브 1000번째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Righteous Soul TV를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1000번째 동영상을 올리는 이 기쁨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어렵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공감으로 이끌어낼까?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인생 수비 공격입니다. 딱 첫 번째 동영상에 걸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개인의 인생 수비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 수비 공격이 있습니다. 인생 공격은 플러스고 수비는 마이너스입니다. 개인으로도 그렇고 부부로도 그렇습니다. 이 인생길은 죽을 때 다 나타납니다. 그 삶이 결과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에너지가 남아있는 에너지는 돈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쁨이죠. 얼굴에서 기쁘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거죠. 그게 일단은 그 인생이죠. 공격과 수비 대차제접 끝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끝날 때 죽는 순간 충만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후회 없는 마음과 그런 거겠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생 수비 공격에서 그렇잖아요. 수비와 공격이라는 경기장이잖아요. 인생 경기죠. 일종의 인생 경기죠. 인생 경기장에 심판이 있어요. 보이지 않죠. 심판은 보이지 않아요. 그 심판이 다 계산하는 거죠. 인생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그 심판은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심판이 있는 이 세상에 심판이 반칙이라든지 심판이 잘못됐다는 판정이 듣지 않기 위해서 옳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목숨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느낄 때 정직하지 않고 옳지 않고 그렇게 살면 심판은 그 경기에서 페널티를 주고 하다가 퇴장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입니다. 자, 축구 경기가 90분 경기입니다. 45분 45분. 완주할 때까지 살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가 밸런스가 이뤄야 되고요. 그리고 심판에 인생 경기 심판관에 심판 볼 때 그 심판이 후루라고 불지 않고 페널티를 주지 않고 그런 정직한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어진 인생 90분의 축구 경기가 끝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Righteous Soul TV로서 1000번째 동영상이 인생 수비 공격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동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고
Righteous Soul TV를 많은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여정의 길이었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아주 운이 좋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